어렵지 않게 치민호인 김순자 씨의 집을 찾은 경찰. 그런데 이거 뭐야? 왜? 왜? 순자에 뭐 묻어 있어? 피 아니야? 형님 이거 누구 피예요? 형님. 하지만 김순자 씨는 아무렇지도 않게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침에 놓인 김순자 씨는 익숙하다는 듯 안으로 들어가 거실에 누워있는 한 여성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은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어? 어디가? 사람이잖아, 사람. 피하고 시체 같은데? 너 피 아니야, 진짜? 할머니! 할머니! 일로 나오세요, 일로 나오세요. 할머니! 할머니, 일로 오세요! 할머니! 젊은이 뭐 하는 거야? 할머니! 이리 오세요! 치매 노인을 두고 나갈 수가 없어 다시 다가간 순간 경찰은 김순자 씨의 행동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녀는 여성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사체가 발견된 지 약 2시간 후 강력반 형사와 과학수사팀이 출동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숨진 여성은 치매 노인 김순자 씨의 딸 박소영이었습니다. 최초 발견된 분이겠어? 네, 강력 사건인 것 같아서 현장을 보도록 했습니다. 뭐야 이거? 사망한 지 오래된 것 같고. 바로 그때 치매 노인 김순자 씨가 안방에서 나오더니 숨진 딸의 곁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방에서 들고 나온 옷을 덮어준 후 딸을 어루만지는 김순자 씨. 제 할머니 손 대시면 안 돼요. 할머니 누구야? 죽은 여성의 어머니. 나오라고 해봐. 할머니. 일단 야, 일단 보자. 할머니가 엄마야? 예, 죽은 여성의 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아이 참. 어린아이를 달래듯 딸의 입에 넣었던 밥을 꺼내더니 다른 음식을 넣어주는 치매 노인. 네, 자기 딸이 죽는지 모르는 거야. 할머니 찍어 먹. 어떻게 해야 되냐? 잘못 뭐예요? 엄마네. 아니 지금 이렇게 되면 현장 다 훼손되잖아요. 빨리 꺼내세요, 빨리. 할머니 모시고 밖으로 나가면서. 나. 아 빨리 좀. 경찰이 데리고 나가려 하자 완강히 거부하는 김순자 씨.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마구 집어 던지기 시작합니다. 아이. 빨리 극도로 흥분한 치매 노인 김순자 씨 급기야 주머니에 있던 가위를 꺼내들고 경찰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경찰은 김순자 씨의 가위를 빼앗는데 성공했습니다. 치매 노인 김순자 씨를 어렵게 끌어낸 경찰은 본격적인 현장 감식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집안에서 타인의 침입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시신에 목이 난 상처가 치매 노인 김순자 씨에게서 압수한 가위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이게 지금 위치가 상처 부분과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러길래. 봐봐. 맞네. 비슷해요? 특이하고 비슷하죠. 국가서 부방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 여러 가지 증거와 정황으로 봤을 때 현재로서는 박소영 씨의 치매 걸린 어머니를 유력한 용의자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치매 노인 김순자 씨가
자신의 가위로 딸을 살해한 걸까요? 그렇다면 딸 앞에서는 유독 얌전했던 그녀가 왜 갑자기 자신의 딸에게 폭력을 휘둘러 살인까지 저지르게 된 것일까요?